저는 재활공학과 1호학번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공학과 16학번 김무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손이지입니다. 재활공학과라는 과가 좀 생소한 과일 수가 있어요. 전국에 다 해봤자 딱 정말 두 군데밖에 없는 과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쪽이 많은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라는 게 있어요.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어떤 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활공학과를 졸업하시면 올해 이제 국가 자격증이 된 보조공학사를 취득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역 보조기기 센터에도 취업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사기업을 가셔서 보조기기를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시면 그걸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취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국립재활원에 들어가셔서 연구개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차후에는 또 병원까지 또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입니다.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는 전국에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는 나사렛대학교에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이제 저희 대구대학교에 있는 재활공학과인데, 다른 학교 나사렛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재활공학과라는 이제 학과로 이제 대구대학교에 만들어져서, 그게 일단 제일 처음으로 특별한 점이고, 그 다음에 나사렛대학교 쪽에서는 조금 의족 이제 의수 같은 의지기 같은 거를 많이 만들고 접하고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희 학교는 정말로 처음 만들어진 만큼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재활공학이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진다는 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재활공학과 이외에 재활 관련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졸업 논문이라든지 이론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배워놓은 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활 관련 기기들을 개발하든지, 혹은 이런 훈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혹은 저희가 새로운 훈련을 개발해서 적용시켜보겠다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제일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뜨겁게! 불타는 불꽃! 제로! 들어와! 그냥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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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